일하고 싶은 분들의 취업을 돕는 잡토피아 TV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 프레디 뿌리온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내 기억에 가장 남는 명장면이 있을까요? 홍진호 선수랑 했던 그 4강전, 스카이 2002 4강전 5경기. 지금 전 아방에 하이텍 플러스 다이렉트 쌓여있어, 아방! 예, 자, 스톤 두 번이면은 배그도 타게 되죠. 다시 한번 쏠 수 있냐? 쏠 수 있는 마나가! 이게 제일 컸어요, 이게! 세 번째! 브로크 감독 지어졌어! 아, 셔틀까지! 영웅의 탄생이에요, 영웅의 결정다, 탄생! 결정다, 셔틀까지! 경력이었으나 골리앗들이 전부가 아닌가 이면서도 예.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이명환! 차원이 바닥이 났어요, 이제! 이명환 선수는 다 버티지 못하고 병력 다 이거지, 이제! 지지!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이자 현재 프레디 뿌리온의 프로게임단 단장을 맡고 있는 박정석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데뷔한 지 벌써 20년이 넘어갔는데요. 이번에 e스포츠 명예전당 아누스로 연구 헌액되어 이 기념패를 수여받았습니다. 앞으로도 e스포츠 발전에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상으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잡토피아 TV입니다. 오늘의 잡선배님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 박정석님이십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이자 지금은 이제 프레디 브리온이라는 리그 오브 레전드 팀 단장을 맡고 있는 박정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되게 오늘 대단하신 분을 모신 것 같은데요. 아, 저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인가요?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은 말 그대로 게임을 프로로 이제 활동을 하는 선수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예를 들면 뭐 스포츠에서도 다양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 게임도 다양한 그 게임이 있고 이게 이제 e스포츠화가 되면 게이머라고 할 수 있는데요. e스포츠화가 되면 이제 프로 게이머들이 이제 대회를 나가게 되고 거기에서 뭐 입상도 하고 또 프로 게임단에 입단을 하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프로 게이머가 되는 거죠. 예.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전문 직업인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사실 처음에는 좀 재미로 많이 즐기고 하는데 하다가 보면은 또 자기 재능을 좀 발견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게 이제 프로로 입문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아, 그러시면 그 단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프로게이머가 되셨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에는 이제 게임을 되게 좋아했어요. 저희 그 친형이 게임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다양한 게임들을 막 집에 가져오고 그랬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삼국지를 되게 좋아해서 삼국지4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빠져가지고 막 하다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가져왔는데 처음에는 재밌을까? 저는 하나에 빠지면 엄청 그것만 파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스타크래프트를 하게 되면서 완전 빠져버린 거죠. 빠져버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보통 랭크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좀 제가 그래도 좀 상위에 있다 보니까 프로게이머를 도전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죠. 학교 선생님한테도 뭐 거짓말도 하셨다고. 그거 어떻게 하셨죠?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요즘 시대랑 좀 다르게 당시에는 실제로 집이 좀 형편이 좀 어렵기도 했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PC방에서 좀 일을 하면서 PC방에서 이제 좀 그러니까 취업을 할 수가 없는데 PC방은 그때 PC방에서 일을 좀 도와주면서 게임을 같이 병행했던 약간 그런 그런 일이 있었죠. 열정과 재능을 겸비하신 박정석 단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뭐 열정도 있으시고 재능도 있으셔서 쉽게 프로게이머가 되신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지금 친구들 같은 경우 프로게이머가 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모두가 선망하는 직업이기도 하고 프로게이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프로게이머가 된다는 건 어떤 분야든 그 최고의 그 수준에 도달하려면은 노력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능이 진짜 필요한데 그 재능은 사실 자기가 재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 좀 힘들어요. 저도 주변에서 한번 프로게임 해봐라 그 정도면은 도전해봐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뭐 그 어린 친구들이 학원들도 많이 다니잖아요. 네. 네, 저는 그렇게 보내는 게 부모님들이 이 친구들이 자녀들이 어디에서 재능이 발견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거를 해보는 것 같은데 저는 운 좋게 그거에 완전 빠져 있었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재능이 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건 이제 주변에서 다 욕하더라고요. 우승도 하고 그랬는데 무슨 네가 재능이 없냐. 네. 그래서 저도 재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e스포츠화가 되어 있는 그 종목들은 그 랭크 시스템에서 상위에 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위에 좀 랭크 돼 있으면 주변에서도 한번 도전해보라고 권유할 수도 있고 본인도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고 보고 예, 그게 아니면 사실 그냥 막무가내로 프로게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하는 친구들이 학업을 포기하면서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실 조금 조금 더 고민을 깊이 해보고 부모님이랑 주변 선생님이나 뭐 친구들, 지인들하고 좀 상담을 좀 많이 받아보는 그런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로게이머를 양성하는 학원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는 프로게이머라고 하면 이제 안 좋은 인식, 게임 중독 이런 인식들도 많고 그래서 자녀들한테 자녀들 게임하고 있으면 되게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래도 프로게이머 아까 말씀드린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누가 평가하고 누가 판단할 거냐 그래서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프로게이머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거나 부모님이 판단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전문적으로 어떤 커리큘럼을 제대로 갖춘 그런 학원에서 좀 제대로 배우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학원들도 좀 잘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좀 가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 프레디 브리온도 학원을 향후에는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학원도 좀 고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프로게이머라는 게 뭐 모두들 다 게임을 하기 때문에 뭐 관심도 있고 재미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재능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재능을 확실하게 모를 때는 이런 학원 같은 데 가서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들 선망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사실 그 제가 활동할 당시와 지금 상황을 비교하면 최소한 5배에서 10배 이상 저는 사실 더 훨씬 더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가까운 예로 이제 최근에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이제 정식 종목으로 e스포츠 종목이 선정됐었거든요. 그래서 8개 종목이 있고 거기에서 5개 종목을 우리나라 대표팀을 꾸려서 나가게 돼 있었는데 아쉽게도 연기가 되면서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뭐 내년이나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활동할 때는 이제 다들 게임 중독 아니냐 이런 시선으로만 생각하고 다들 하지 마라고 하는 시선들이 좀 많았고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는데 지금은 사실 그러니까 과거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활동할 때는 국내에 국한된 그러니까 우리들만의 리그 같은 느낌이었어요. 스타크래프트가 그때 당시에도 인기가 많은 종목에 속했지만 그 국내 외에는 사실 다른 나라와 이제 비교할 수 없는 다른 나라 선수들이 해외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정도 수준 차이가 좀 있었고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국가들이 많은 종목들의 그 e스포츠를 또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많이 진출해요. 저 우리나라 선수들이 과거에 예를 들면 뭐 브라질 축구 좀 옛날 사람이긴 한데 브라질 뭐 삼바 축구가 엄청 잘할 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브라질 선수들을 많이 해외에서 용병들로 영입하고 그랬듯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해외로 진짜 많이 진출해요. 그래서 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연봉 수준인데 연봉 수준도 사실 지금 뭐 억소리 나는 그러니까 정말
진짜 잘하는 선수들은 네, 몇 없는데 50억 이상 받는 선수들도 있고 50억 이상 받는 선수들도 있고 뭐 한 20억, 10억 뭐 이렇게 많은 연봉들을 받는 선수들이 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무튼 전망은 정말 앞으로도 정말 저는 올림픽 정식으로도 저는 제가 죽기 전에 꼭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미 뭐 아시안 게임에서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으니까 뭐 올림픽도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단장님께서는 프로 게이머도 하셨고 지금 이제 롤 구단의 단장님이시기도 하시잖아요. 사실 프론트를 꿈꾸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e스포츠의 프론트는 어떤 일을 하고 전망은 어떤가요? 요즘 젊은 분들은 e스포츠를 또 보면서 자란 세대다 보니까 되게 그 애정하기도 하고 너무 좋아하죠. 직접 즐기기도 하는데 그래서 프론트를 좀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좀 쉽게 설명드리면 그 머니볼 영화 혹시 보셨나요? 머니볼이나 스토브리그 드라마를 좀 보신 분들은 좀 이해하기 편하실 텐데 저 같은 게 이제 저는 단장이고 또 그 다른 또 그 부서에서 또 다른 역할들을 하는 뭐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주 업무로는 이제 예산이 이제 결정이 되면 그 예산을 어떻게 그 적재적소에 어떤 선수들을 인력들을 예, 배치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뭐 프론트도 프론트고 선수단이 이제 감독은 누구를 선임하느냐, 코치는 어떤 코치를 뽑느냐, 그리고 선수들은 또 어떻게 구성하느냐, 우리의 또 기조가 뭐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좀 육성 기조로 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또 어떤 선수들을 구성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예, 그런 역할을 저는 하고 있고 이제 뭐 SNS가 됐든 뭐 유튜브 요즘은 이제 SNS나 유튜브 쪽은 컨텐츠 팀은 기본적으로 저 10개 구단이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마케팅 쪽이나 뭐 스폰서십 진짜 정말 그 구단의 그 규모에 맞게 정말 많은 프론트들이 있는데 구단마다 좀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선수도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지만 그 선수들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프론트도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 같은데요. 그런 프론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구인을 한다거나 뭐 그 리크루팅 사이트가 있으니까요.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좀 구인 정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 구단에서 이제 TO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그 SNS에 저희가 그 포스팅 하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지원을 해주셔도 좋고 예, 그래서 저희가 공채를 하게 되면 그걸 보시고 하면 좋으니까 팔로우를 구단들마다 10개 구단들 팔로우를 다 해놓고 좀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먼저 이제 어디에서 자리가 생길지 모르니까 좀 이렇게 유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잠깐만요 이거 좀 보고 할게요. 제가 타구단에서 하는 거라 프로그램인데 보니까 경기도 콘텐츠 진흥원과 젠지 e스포츠가 함께하는 e스포츠 산업 전문 인재 육성 과정이라고 있어요. 사실 저희 구단이 아니라 타구단을 이제 얘기하는 거라 근데 뭐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일자리를 좀 찾는 분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이런 것도 수강 신청해서 여기에 또 제가 알기로 그 경기도민이시면 꽤 많이 할인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엄청 할인이 돼서 10만 원 정도에 예, 이 과정을 예, 거의 몇 달이죠? 보니까 한 교육기간이 한 3달이네요. 3달. 3달 과정을 좀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예, 지금 요건 끝났어요. 그 신청 기간이.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거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e스포츠 산업 배우고 미국 가자. 여기 미국 현지 e스포츠 견학 지원도 있네요. 네. 아무튼 여기에 예, 신청하셔가지고 하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로게이머랑 구단 프론트를 지망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프로게이머를 도전하시는 분들께는 저의 어릴 적 약간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한번 하겠다는 마음, 약간 결심을 했다면 끝까지 한번 도전해보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중도에 아, 나는 안 되겠구나 포기하게 되고 그런 경우도 많고, 사실 제가 지금 저희 그 2-3군 선수들한테도 꼭 하는 얘기가 내가 정말로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은데 지인들하고 친구들하고 거기에서 내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진짜 도움을 요청하고 배우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같이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해서 실력이 계속 늘어야 돼요. 그래야지 프로가 될 수 있는데 그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친구들은 그런 마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꼭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에 안주하고 난 지금 잘하지 동네 챔피언이야 이런 생각은 그런 생각으로 하면 정말 프로게이머 되기 힘들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고, 그리고 이제 프론트를 꿈꾸시는 분들께도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제 좀 정보들을 좀 빠르게 좀 캐치해가지고 그런 이제 자리가 났을 때 지원을 한다거나, 일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 거예요. 네, 생각처럼 그렇게 너무 재미있는 일들만 있고 그렇진 않고 때로는 이제 좀 운영을 잘못해서 욕도 먹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또 이제 잘 이겨내고 끝까지 해보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프로토스의 영웅 박정석 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게임 업계에도 다양한 직업군이 존재하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새로운 직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